수선증 있어요. 수전증. 아, 아니, 술 마실 때나 조금 떨지. 근데 뭐 떨고 있네, 뭐. 이렇게 보이는데, 뭐. 왜 떨어? 아니요. 아니, 무슨 수전증이라고요, 보자. 나한테 욕 먹을까봐 떠나. 아, 조금, 뭔가 불안하긴 하죠. 어차피 저도 잘한 건 없으니까. 미리 실토를 하네. 그런데, 한번 물어보자. 왜 본인 집은 이렇게 넣어보면 따로 국밥, 따로 국밥. 따로 국밥이요? 두 부부가 따로 논다, 따로 국밥이다. 어, 한 가정이 편하지를 못하고 따로 국밥이다, 따로 논다. 어, 무슨 말일까? 아니 그게... 아니... 제가 온 게 오늘 아무리 봐도 좀 와이프가 좀 수상해가지고요. 아니 수상하기보다 그냥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아, 그런 것 같아요. 그 와이프가 수상해서 와이프가 바람 피우고 있나요 없나요 그거 물어보러 오셨어? 그것도 예, 바람 피고도 있나요 없나요가 아니라 그건 아마 바람 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상대가 근데 다른 사람이 이제 우리 와이프가 바람을 피고 있나요 물어봤을 때는 속으로 며칠 때는 그래요. 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니 할 때도 있어요. 왜? 네가 불쌍해서. 그런데 에? 오늘은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볼 입장은 아니라고 봐. 왜 하냐고, 왜냐고 묻는다면 너도 피우고 있으니까. 제가요? 너 바람 피우고 있잖아. 아까 내가 분명히 그랬을 텐데 모자마자 방울 흔들었을 때 너네 집은 따로 국밥이다. 따로따로 노냐? 그 이유가 뭔 줄 알아? 너도 와이프도 바람 피우고 있고 너도 바람 피우고 있잖아. 아니 나 뒷고 땡겨. 빨리 말해. 그냥 어차피 말할 거라면 빨리 말해. 아, 네네. 아니, 아, 솔직히. 아니, 사람의 감정이란 그런 거잖아요. 와이프는 좀 오래됐고. 아니, 그래도 어쩌하다 보니까 뭐, 소개받은 사람 통해가지고 좀 사귀고 있죠. 뭐, 딴 여자가 있긴 한데. 아니, 그래도 제 와이프는 아니, 헤어질 수 있어요. 제 와이프가 이혼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, 지금 상황이 조금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요. 너 되게 뻔뻔스럽다. 너가 진짜 뻔뻔스러운 게 뭔 줄 알아? 너 와이프 바람 핀 것은 화가 나고, 네가 바람 핀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. 그리고 너네들 이미 1년 전, 2년 전부터, 남남으로 살고 있잖아. 거기에 네 와이프한테 네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관심 있는 것은 너 애인이잖아. 그게 네가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. 그러면서 지금 어디서 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어디 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와이프 괜찮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. 어? 아 예. 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새로 만난 여자가 예, 좋아요, 많이. 그 와이프하고 지금 잠자리 안 가신 지도 지금 꽤나 되고. 지금 소콩합도 지금 새로 만난 여자랑 잘 맞는 것 같고. 아, 그래도. 그게 아니겠지. 말 잘렸으면 미안하다. 그게 아니겠지. 네가 와이프가 바람 피워서 화가 난 게 아니겠지. 네가 와이프가 바람 피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, 네가 상대할 수 없는, 예를 들어서, 네 친구하고 바람이 났던, 네 형한테, 네 형하고 바람이 났던, 아는 형하고, 네 지인하고 바람 난 게 너무 자존심 상하겠지. 그게 네 와이프가 바람 난 게 상하는 게 아니라, 네가 평상시에 네 와이프를 되게 없이 여겼거든. 없이 여겼는데, 너보다 잘난 놈하고 바람이 피우니까, 네가 거기에 화가 났겠지. 거기에 네가 용서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. 어떻게 보면 네 자에, 니를 감싸기 위해 오늘 전보러 온 거야. 니가 더 비겁해. 니 와이프 개무시할 때는 언제고, 너 그렇게 바람피고 살았으면서 니 와이프가
네 눈에만 안 이쁘게 보였겠지. 남들 눈에는 이쁘게 보이는 와이프 맞았고, 어? 정말 열심히 살았던 와이프 맞았는데 네가 이렇게 궁지로 몰아내놓고 이제 와서 내 와이프를 뺏기는 느낌이 드니, 그것도 좀 괜찮은 남자한테 뺏긴 느낌이 되니, 그게 네 마음속에 수치가스럽고 수모라 생각했고, 저 모조리도 좋은 남자를 만나? 나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? 그러면 너는 와이프는 평생 너한테 어? 그런 개 취급받고 살아댔어? 아니, 저 어떻게 보면 개새끼 맞아요. 어? 진짜 개새끼 맞아요. 맞는데 그래도 아니 제 친구랑 그 친구랑 바람났냐? 네. 아, 쌤통이다 야. 아니 나 미안해. 쌤통이다. 왜 네가 조금 잘해놓고 와이프가 바람났다며 아우 같은 여자 편으로서 아주 왜 그랬을까 하는데 너무 쌤통이다. 그 여자가 오직 외롭고 오직 힘들었으면 오죽 너한테 여자로 봐달라고 아내로 봐달라고 할 때는 얘기 엄마로서만 보다가 바람나니까 나 옆에 너는 끝까지 수발해라 애기 엄마로서 어 철두철미하게 너는 응? 옛날에 어 그 내 와이프 뜬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라. 요즘에 어 현대판에 어 누가 그렇게 서 있니? 응? 아 다른 거 다 이해하는데 아니 그 제 동업이랑 동업하는 친구랑 같이 아니 나 모르는 사람이라 하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. 근데 내 동업하는 친구가 너네 와이프는 너랑 모르는 사람을 할 수밖에 아니 저기 모르는 사람 만날 수밖에 아 못 만나. 왜 지금까지 열심히 말했잖아. 네 가정밖에 네밖에 모르고 사는 여자가 어 네 친구랑 이렇게 술자리를 했던 너랑 같이 했다가 그때 한 뭐 말 주고받은 말에 네가 항상 무시한 택배까지 말에 따뜻한 말을 느껴가지고 그때도 나도 사람이구나 나도 여자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니들 너를 탓해. 어? 이 정신 어? 500년 난 놈아. 어? 네 저도 진짜 네가 그런 여자 만날 것 같니? 넌 못 만나. 어? 아니 근데 솔직히 와이프는 솔직히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 제가 왜 바람폈겠어요. 그 맨날 뻔한 소리하고 아. 와이프가 오래되니까 바람이 피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존중이라는 것도 있고 신뢰라는 것도 있어. 신뢰를 깬 것도 너가 먼저고 너의 와이프를 네가 먼저. 사람들은 참 이런 생각을 하더라. 점을 보다 보면 남자들 특히 남자들이 와이프는 뭐 자기 그 애기 낳은 그런 상대 생각하고 애들 그리고 너무 가정부 취급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야. 지금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. 평생에 서로가 존중해주는 사람도 많고 평생 반려자로 살아야 될 와이프를 네가부터 지금까지 개무시하고 살았어. 네 바람 피우고 네가 알아서 하세요. 아니 근데 제가 아니 솔직히 저도 바람 피우고 싶어서 피웠겠어요? 아, 항상 이유가 있어요. 이미 너네는 몰라 나는 무녀서 판단만 해줄게.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넜어. 네가 건넌 건 상관없어. 왜? 네가 건넸다고 해서 너는 네가 와이프 버릴 생각은 없지만 근데 와이프가 이미 너를 버릴 생각하고 건넌 거지. 어? 내가 집으로 바람 조금 피웠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 생각 아니야. 그냥 자기가 몸을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뭐 내 몸을 던져서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아마 갖고 던졌을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수전에 부부의 연은 끊어졌어. 어? 그래서 와이프하고는 더 이상 부부로 살지는 못해. 이혼수가 작년 재작년부터 비쳤기 때문에 너네들은 내년 3월달까지 불명예 이혼도장 도장 찍을 거야. 와이프가 먼저 와이프도 바람을 피웠지만 맨손으로 나가더라도 와이프 너하고 안 살 거야. 응? 이혼한다는 거죠? 이혼해. 응? 이혼한다. 그리고 이 비겁한 새끼야. 나 한 가지만 더 말해볼까? 너 그 약점 삼아서 너 친구한테 네 와이프랑 바람 피우고 뻔히 알면서 너 네 친구한테 돈 꾼 거 있지? 아 그거. 응. 아 그게 돈을 꾼 거야? 응. 아니, 너 와이프 담보물로 어 맡겨놓고 돈 빌리냐? 아니 다 담보물로 맡기고 무슨 돈을 빌려? 야 그건 아니야. 지금 너를 내가 한 대 쳐버리고 싶은 심정이야. 아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야. 맡기고 있잖아. 사람 그렇게 상대하는 게 아니야. 네 자식을 낳은 여자한테 그리고 너 와이프한테 갈 때 가더라도 깨끗하게 해주고 보내라. 네가 마지막에 네가 그걸 해준 것은 도리라고 생각한다. 사람한테도 그렇게 네 와이프를 그렇게 무시하는 새끼가 밖에 나가서 네가 무슨 성공을 한다고 계절을 떨고 있냐. 아니 그래도 그만해. 너 있잖아 면상 보고도 싫어. 솔직히
지금 너 막 면상에서 변명되는 자체도 싫어. 내가 너 같은 사람 뱀을 보면 내가 정말 이럴 때 막 회의를 느껴. 그러니까 하지 마. 이미 네 애인은 끝끝내 지키면서 네 와이프는 네 빨래주는 사람, 너는 집안 청소해주는 사람, 네 애기 키워주는 사람. 야, 그런 비겁한 생각 갖지 마. 됐어? 그리고 네 와이프는 그냥 못 살아. 내년 3월, 길어야 내년 5월 되면 다 끝나. 알았어? 이건 명심하고 가. 만약에 못 끝나면 소리 갖고 나한테 와. 나 틀렸다고 네가 나 앞에서 면상 줘도, 아니 면박 줘도 아무 말도 안 할게. 됐냐?